나하고 관계 맺는 제일 가까이서 관계 맺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빚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넓어질수록 빚의 고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가족으로 구성원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빚이라고 하면 뭐 그게 이제 추측을 하면 저기 대우주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고 싶대로 하면 그게 빚인가요? 그게 빚일까요? 원소 시절에 이렇게 역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크릭이었다 부딪혀가지고. 그러면은 그 빚은 내 상대 원소한테 막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버린 거. 그게 빚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과거에 살아갔던, 전생에 살았던 모습하고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대우주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전생을 살아오면서 원소지원이 된 것도 있고, 내가 상대를 사는데 어렵게 만든 것도 있죠. 이것도 바로 빛이 되는 거죠.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는 거거든. 뭐 빛이라는 게 대우주에 있는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생을 살아갈 때이 사람하고 인연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대할 때 사람을 살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든지, 그죠? 뭐이 사람의 환경을 내가 안 좋게 만드는 것도 내가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그 책임이 바로 빛이 되는 거죠. 그 빛이 물려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뭉쳐 가지고 에너지가 크게 뭉쳐졌을 때 내하고 빛고리가 제일 이제 뭔가 많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부부 간에 태어나는 거. 그다음 또 형제 간에 또 태어나는 거. 그다음에 친구. 내가 만난 친구 있죠. 그냥 만나는 게 아니거든. 다 빛의 고리로 연결돼 가지고 인연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에 있는 동료도 어떻게 해요? 빛의 고리로 인연자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렵게 했다.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어쨌든 서로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려워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그렇죠. 빚을 갚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 빚이 같은 것도 뭔지는 그렇죠. 모르지만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고. 그렇죠. 우리가 빚만 갚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빚 갚을 때 원소지원을 만났잖아요. 빚이 고리 연결돼 있어요. 그럼 부모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3살 때까지 바르게 성장시켰잖아요. 건강하게 성장시켰잖아. 그럼 이 빚은 갚은 거라. 자식이 부모 곁에 와가지고 부모의 공덕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그 공덕으로 해가지고 또는 빚의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만든 것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빚을 갚은 거라. 몇살 때까지? 3살 때까지. 근데 빚은 빚이 10개면 1을 그렇죠. 갚은 예. 거죠. 근데 빚만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딱 갚으면 빚만 갚은 거잖아요. 빚 갚는 거 말고 다른 게 어떻게 좀 이자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빚만 딱 갚으면 안 되잖아. 그 안에 복리 이자인 게좀 쌓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어려졌다, 아이가. 어려졌는데 네가 빚만 딱 갚으면 안 되니까 뭔가 복리 이자도 주고 뭔가 조금 뭔가 좀 오버하는 뭔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키우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3살까지 애를 갖다가 내 공덕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빚의 의무는 내 끝났지만은 이 3살부터 해가지고 4살부터 해가지고 내가 21세 성장할 때까지 내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뭔가가 좀 이자를 좀 쳐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이 자식을 또 아주 멋지게 바르게 내 성장을 시켜가지고 사회 일원이 돼가지고 사회에 뭔가 훌륭한 일을 할수 있도록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면요. 내가 빚만 갚은 게 아니고 그죠? 그죠? 원금만 갚은 게 아니잖아요. 더큰 일을 해가지고 더큰 이자를 갖다 내가 갚아준 거거든. 그럼 내 공덕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빚만 갚으면 공덕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뭔가 더 일을 해줘야지만이, 빛내줘야지만이 내가 빚을 갚고 내 공덕도 만들어지는 거거든. 왜? 이 자식이 사회에 나가지고 존경받고 존경받으니까 사회에 필요한 사람 돼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빛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공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만 갚으면 공덕 만들어져요? 빚 갚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니하고 내 천만 관계 있다, 아이가. 내가 태어났어. 그럼 내가 갚았다, 아이가. 내 4살 때까지 니를 갖다 건강하게 성장시켰잖아. 그럼 빚 갚았잖아요. 그러면 원수지간이 있는 거 어떻게 빚 남은 거. 빚은 갚은 거라. 근데 빚은 갚았는데, 부모로서 이제 빚은 갚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시키는 게 너를 인생을 멋지게 살수 있도록 내가 성장시켰다 그러면 나는 얘를 갖다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희생한 값어치 실량만큼 정확하게 얘가 나를 갖다가 효를 할수 있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만큼 또 인정을 받는 만큼 그 공답도 누가 만들어줘요? 부모님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공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사람들이 빚 갚아달라는데 빚은 갚는 거는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갖다 바르게 성장시켰다면 내 자식이 성장한 만큼 바르게 성장한 만큼 내가 그 공급도 만들어줘가지고 정확하게 효가 발생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효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만든 것은 내가 빚을 갚은 거고 그죠? 뭘 해야 돼요?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 안에 있는 영혼 에너지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진짜 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 공덕은 내가 다 잊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도 해탈되고 자식도 해탈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 이제 관계 속에 내가 있을 때는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 본래의 목적은 뭐 내가 부모라면은 자식이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빚 갚는 원래 자기 알면 돼, 그죠? 자식을 갖다 이 땅에 태어나게끔 만든 것은 내가 어떻게 빚을 갚은 거예요. 내 공덕이 있기 때문에 니하고 빚쟁이 관계를 왔지만 자식을 성장시켜가지고 3살 때까지 얘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니가 옆에서 도와줬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한 거고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은 거라. 빚은 이미 다 갚은 거고 4살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니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 게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공덕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도 해탈되고 이 자식도 해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에 그렇게 많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았는데 뒤에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가족은 아니고 인연으로 끝난다. 이게 인연과 가족이에요. 그러면 지금 메스 미디어에 많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너거는 부부랑 인연을 준 거지 부부가 아직 안 됐다. 부부로 결혼식에 만나가지고 인연으로 만난 거지 진짜 부부가 되려면 일신동체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적어도 노력한 게 36년간은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성장하는데 내가 뭔가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자연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부부라고 정확하게 등록을 시켜요. 자연이 등록시킨다니까 이건 부부가 맞다. 자연의 법칙이 해가지고 왜?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상생한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의 질량이 만들어져가지고 차원계 천상에 정확하게 등록이 돼요. 부부 이렇게 합격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 부부를 합격되기 전에는 뭐냐면 전부 다 자연을 봤을 때는 인연이야. 맞잖아. 영혼이 오니까 어떠한 영혼이 나한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는 껍데기가 참 이쁘네. 껍데기가 참 잘생겼네. 육신이 잘생기고 이쁜 거예요. 그럼 미남이 만났으니까 뭔가 오감에서 끌리는 게 있었잖아. 그럼 그렇게 만난 거야. 그럼 뭘로 만난 거야? 처음부터 부부랑? 아니야. 자연에서는 부부 등록 안 시킨다니까 인연을 주는 거죠. 인연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서로가 노력한 값어치 질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일신동체가 되면 정확히 자연은 거기다 부부라고 등록시켜요. 부부는요. 창계 누구도 깨놓을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이라고 준 게 아니고 인연을 준 거다. 부모라는 인연. 먼저 빚을 갚아야 될 사람, 빚을 어떻게 먼저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빚쟁이 관계로 지금 준 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먼저 갚아야 될 사람과 지금 받아야 될 사람 준 거라. 그럼 윗사람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에서 형과 동생의 관계, 언니와 동생의 관계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럼 위에서 아래로 준 거예요. 그럼 위에서 먼저 어떻게 빚을 갚아야지만이 바르게 행한 게 맞거든. 빚을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빚 갚고 나는데 너희들이 서로가 노력한 게 얼마나 되느냐 따라가지고 부모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형제 지간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에게도 될 수 있는 거라. 그럼 그때는 부모 자식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통틀어 전부 다 뭐라냐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족이 아닌데 인류의 가족이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는데 같은 지붕 아래서 밥 먹고 이불 덮고 잘 자고 있으면 아침에 딱 보면 전부 다 가족이라 그래. 우리 가족 건드리면 증인 됐었고 뭐 어? 우리 가족을 막 챙겨라는데 우리 가족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연이에요. 우리 인연인데 너희들이 노력하는 값어치 질량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가족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가족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2012년 12월 21일 동지까지는 가족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선천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모순을 만들어내고 인연을 줘가지고 성장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모순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쳐줬던 거죠. 근데 2013년 후천시대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인연이 뭔지 가족이 뭔지 부모, 자식이 뭔지, 형제가 뭔지, 부부가 뭔지 정확하게 어떻게 멘토들이 답을 딱 서라고 자연의 근본 법칙을 딱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빠르고 늦음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 강의를 접한 사람들은 내 가족과 내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뒤에 접한다 그러면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접하겠죠. 그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라. 안 들었으면 문제지 지금 자연의 근본 법칙이 지금 유튜브에 없느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안다 그러면 딱 보면은 부부가 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인연으로 준 거라 지금.
그럼 너희들이 얼마고 노력했느냐에 따라가지고 부부로 이제 바뀔 때, 나중에 진짜 부부 됐을 때 하늘이 동록 된다니까. 부모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저기 잉태하고 지금 만들어진지 설명해 주잖아, 그죠? 육신은 내가 지금 정확히 만들었는데, 거기 본래는 지금 영신 하나 원소 에너지인데, 그 원소 에너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파수 맞게끔 이 과정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니하고 원래 빚쟁이 고리거든. 빚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른 데못 가. 여기 와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 서로 빚을 갚으라고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연결을 다 시켜놓은 거라니까. 근데 처음부터 뭐라냐면, 아, 네 동생이라 그래. 내 누나라 했었고. 그죠? 그건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식이 잣대로 보는 거지. 차원계에서 자연의 근본을 봤을 때는 그냥 인연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성장하는데 도움되도록 한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인연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위해서 노력하는 또 공부하는 내가 성장 발전하는 하나의 지금 가정이라, 가정. 그렇게 보면요. 내 동생이 어떻고, 뭐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자식이 어떻고, 이렇게 안 본다니까. 그럼 내 부모 자식 관계라고 형제 집안의 관계를 안다 그러면 다른 집안의 부모 자식도 정확히 보이는 거야. 부모 자식으로 온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인연이 뭔지, 가족이 뭔지, 요걸로부터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요거 안 따고 뭐 공부하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세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형제 간에 뭔지도 모르고, 부부가 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부부간에 그렇게 힘든 거야. 그죠? 지금 부부 이혼율 세계 1위잖아요. 왜? 네가 누군지 내가 모르거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내릴래 내가 어떻게 알겠노?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걸 안다 그러면, 아, 내 앞에 있는 이 남편이, 내 앞에 있는 이 부인이 자연에서 와가지고 영혼 에너지인데, 원소 에너지인데,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서로 도움되고 상생하라고 왔구나. 우리는 아직 진짜 부부 아니네. 서로 노력한 값어치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부부가 안 됐다. 그냥 인연을 이렇게 만난 거다.